시작의 핫한 뉴스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CJ E&M이 앞으로 OTT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계속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스타트업에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 에피소드에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CJ E&M과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유니온 투자 파트너스가 하나증권과 함께 30억 원을 이 스튜디오 에피소드에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니온 파트너스 측에서 20억 원 넘게 출자를 하는 건데요. 이 스튜디오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강형욱의 보듬TV 그리고 조승연의 탐구생활 등을 제작한 콘텐츠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매출도 잘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은 회사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206억 원대를 기록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CJ E&M 에게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고 가시죠. 네, 최근 들어서 여행사들이 일제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패키지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투어입니다. 흑자로 최근에 전환이 됐는데 13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드투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패키지 송출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3%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이 남달랐습니다. 329% 이상 증가하면서 3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 3사의 실적이 최근 들어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패키지 여행 수요가 꾸준히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내년의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여행사들의 주가 흐름은 사실상 화장품주와 비교해서는 크게 올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사실상 지난 주말 사이에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SK스퀘어가 큐텐과 함께 11번가 지분 매각 협상에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는데요. 큐텐과 매각 협상 불발로 앞으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돈을 상환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무려 5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지분 매각 실사에서 이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음 달에 11번가 강제 매각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분 전체가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인사이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하이브가 14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이 BTS의 의결권 위임 종료와 함께 이 방탄소년단과 방시혁과의 공동 보유자 관계가 해소됐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후 보유 주식에 따라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분 매도와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공시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하이브의 주가 흐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